충분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은 세계에서 유일한 제품을 세계에서 유일한 공법으로 공장을 건설했고, 불과 수개월 만에 생산 안정화와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 만입니다. 글로벌 화학회사나 경쟁사로서는 도저히 꿈도 꿀수 없는 일이죠. 우리 주변에 널리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은 고대 라틴어의 모양을 낼수 있는 의 어원에서 유래되었어요. 압출, 사출 등의 가공으로 성형이 자유로운 플라스틱의 성질이 담겨 있죠.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정제하여 에틸렌과 프로필렌과 같은 화학 성분을 만든 후이 물질들을 결합하면 폴리머라는 물질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가공한 것이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1950년 150만 톤이던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0년 약 4억 톤으로 70년 사이 무려 약 25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 폴리머 물질들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는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썩지도 분해되지도 않는다는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 가격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환경을 위해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겠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친환경 플라스틱이 과연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 화이트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CJ 제일자당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인류는 환경을 위해 꾸준히 친환경 플라스틱 기술을 개발해 왔어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플라스틱은 사용되는 원료와 생분해 여부에 따라 네개 범주로 나눌 수 있어요. 친환경 플라스틱도 원료는 친환경인데 자연에 썩지 않는 바이오 PE도 있고, 산업설비에서 고온 고습 조건에서만 썩는 PLA도 있어요. 반대로 땅에서 분해 가능한 PBAT도 있는데, 유한자원인 화석 원료를 사용해 화학 공정으로 만들고, 무엇보다 바다와 같은 환경에서는 썩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의 원료를 이용해 친환경으로 제조하고 사용 후에는 땅과 바다, 자연 속에서 100% 생분해되는 완벽한 플라스틱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요? PHA라는 물질이 있어요. 재생 가능한 식물성 원료를 활용해서 바이오 공정으로 제조하고, 해양에서도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해수에서 6개월 내에 분해되는데, 당연히 땅 속에서도 분해되겠죠? PHA가 결국 우리가 찾는 궁극의 친환경 플라스틱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포 안에 축적한 고분자 물질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소재냐고요? 아닙니다. 무려 시간을 100년 전으로 되돌려야 해요. PHA는 1920년대 후반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일하던 미생물학자 르모네가 처음 발견했어요. 하지만 1930년대부터 시장을 장악한 건 질기고 튼튼한 데다 생산 비용도 저렴한 석유계 플라스틱이었습니다. PHA는 오래전에 발견되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활용도가 낮고 다루기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의료용과 같은 용도로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제사회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국가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유엔은 2024년 말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업들도 PHA가 만들어내는 미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가정과 땅, 바다에서 온전히 분해돼 자연으로 회귀하는 유일한 플라스틱의 큰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죠.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39억 불로 예측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바이오 플라스틱을 포함해 식물 등 생물 자원을 원료로 산업용 소재나 바이오 연료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화이트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환경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화이트 바이오 산업의 관심은 매우 높아졌지만, 시장 규모나 기술, 생산 역량 측면에서 산업성 숙도는 아직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최근 전 세계 선진국을 필두로 다양한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네로라는 플라스틱 석유화학 및 발효 전문 기업들이 기술 확보와 생산을 위해 지금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어요. 다행히 한국에도 PHA를 주력으로 화이트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있어요. CJ 제일제당은 2020년 11월 PHA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화이트 바이오 산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저희 PHA는 2021년 초 공신력 있는 친환경 인증인 TÜV 생분해 인증을 취득했는데요. 특히 해양 생분해 인증은 국내 최초이자 글로벌 기준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연 5,000톤 규모의 생산 체제를 구축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PHA 분야의 CJ제일제당 글로벌 경쟁력은 어느 수준일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 PHA 상용화 기술을 지닌 기업은 CJ제일제당을 포함해 전 세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의 데니머사, 일본의 카네카사 등이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의 생산 능력은 현재 세계 3위 규모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무처럼 매우 유연한 플라스틱 소재 APHA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특허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APHA는 외부 충격에 약하거나 유연성이 부족한 일반적인 생분해 플라스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CJ제일제당은 어떻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바로 미생물 발효 기술이 비결이라고 합니다. CJ제일제당은 이미 바이오에 대한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 수십 년 동안 아미노산, 핵산 등의 그린바이오에서 쌓은 세계 최고의 바이오 기술과 생산 역량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바이오 분야는 높은 품질은 물론 안정적인 대량 생산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CJ제일제당은 타사에 비해 훨씬 뛰어난 바이오 원료의 구매력, 글로벌 생산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영업력, 수요 창출 면에서도 타사가 따라올 수 없는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PHA는 양산화 평가와 최종 제품 평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해 전 세계에 CJ제일제당의 PHA를 활용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최근 팩트라는 PHA 브랜드도 새롭게 론칭했습니다. 팩트 브랜드의 지향점은 B2B가 아닌 B2B2C입니다.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기업은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차 팩트를 친환경 ESG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입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은 2020년 대비 2025년까지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특히 생분해 플라스틱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 PHA는 생분해 플라스틱 중에서 1%도 안 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CJ제일제당 화이트바이오 사업의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요? 무궁무진한 제품 용도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객사의 니즈를 기반으로 현재의 APHA 확장, SCPH의 생산 설비 투자를 통한 본격적인 대형화 설비 투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용기 등 주변의 수많은 플라스틱 제품의 팩트 인사이드가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플라스틱 PHA와 화이트 바이오 산업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환경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더욱 완벽에 가까운 친환경 소재를 만들기 위한 인류의 기술도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위해 전 세계 화이트 바이오 시장을 이끌며 지금도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가대표 CJ제일제당을 응원합니다.